감성으로 소통하는 증평군 홍성열 군수를 충청일보가 기획한 라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에서 229개 시군 구 중 증평군이 가장 높게 상승을 했는데 증평군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방자치 경쟁력이라는 것은 우리 군이 그만큼 교육, 환경, 행정, 문화, 복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만큼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그 한국 공공자치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로서 뭐 60몇 개의 항목을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또 갖게 하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은 작년 자치단체장 청년 부분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늦게나마 수상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우리 군은 사실 우리 공직자들도 참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청렴하면 당당하다. 목민심서의 정약용 선생의 그런 부임육조를 되새기면서 제가 취임도 했고 그래서 청렴 교육을 통해서 청렴을 강조하는 등 이런 그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군이 2012년도에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또 2013년대는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을 또 이렇게 믿고 저도 일하고 있고 항상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강조하고 있죠. 그 결과 또 우리 공무원들 덕분에 제가 자랑스러운 자치단체장 전국 청년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동안 증평의 교육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 정책을 어떻게 펼쳐 오셨는지 그에 관련돼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과 인재 육성은 그 지역의 어떤 그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입학하지 못하고 청주로 대다수 나가는 거였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구도 감소하고 그런 악영향이 계속돼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인재 육성과 장학 사업에 좀 매진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군정방침 1호로 정한 것도 희망찬 교육 그리고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장학금이 27억 원에 불과하던 것을 지금 53억 원까지 확보를 했고 이런 장학금이나 이런 교육 사업에 여러 가지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캠프라든지 그리고 또 방과후 학습 지도라든지 또 비전 스쿨이라든지 또 유명한 학원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입시생들한테 또 교육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인문계 고등학교에 그 입학하는 학생들이 과거에는 한 50% 정도만 우리 증평 학생들이고 50%가 청주나 AVS 들어왔는데 지금은 증평 학생들이 90%고 예부에서 이제 10%만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력도 많이 향상이 돼서 형석고 같은 경우는 전국 학력 수준 평가에서 성적 향상이 30대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했고 상당히 그 희망적이고 우리 학부모들도 좀 믿고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증평군의 슬로건인 녹색 도시에 맞는 많은 사업들을 진행 중이십니다. 그중 2014년에 새롭게 추진이 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14년도 이전에도 우리 군은 이미 그 녹색 분야, 생태 분야에 많은 투자를 했고 그것들로 인해서 전국 생태 도시 대상이라든지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에서 3년 연속 우수상을 차지했고 도시 대상을 또 수상을 했고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도 봉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이라든지 3기 생태하천 복원 사업 이런 사업을 통해서 생태하천을 복원한 이런 환경 또 생태 관련된 녹색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또 작년에는 우리 국내 최대 규모의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이라고 그래서 초기 우수를 정화하는 그런 시설을 우리 군에서 또 설치를 해서 많은 또 견학을 또 하고 있고 또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군이 전국에서도 가장
잘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아름다운 이 보강천, 금년에도 녹색 나눔숲 사업 8억 원을 주들이 국비에서 확보해서 또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뿐만이 아니라 윤리 웰빙 타운 쪽에도 우리 중부권의 가장 그런 으뜸이 가는 녹색 단지로 조성을 해서 많은 관광객도 끌어모으고 우리 국민이 쉬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자구산 천문대가 임시 개관한 가운데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그 자구산 그 천문대도 뭐 유명하지만 우리 증평군에는 그 율휴양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세미나실이라든지 뭐 운동할 수 있는 시설, 숙박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자구산 휴양림에는 연중 사람들이 예약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만 다녀간 그 인원만 해도 약 한 10만 명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이어지는 그 좌우산 천문대도 작년에 임시 개관했습니다만 올해 이제 국내 최대의 그 굴절 망원경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3기 저수지 주변의 등잔길에서 시작을 해서 휴양촌 그리고 좌우산 휴양림 천문대에 이르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산책 코스뿐만이 아니라 관광 힐링 그런 웰빙 그 지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좌우산 휴양림 내에 짚라인이라고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그 줄 타고 산속에서 하는 거 이런 것을 올해 또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리 웰빙 공원과 더불어서 정말로 그 자랑스러운 하나의 중부권의 가장 으뜸이 가는 그런 타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업을 지금 계속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네. 군수님 증평하면 인삼인데 인삼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증평 인삼 좋습니다. 예. 우리 증평 인삼은 1970년대에 이미 정부에서 인삼의 최적지가 어디냐? 증평이다. 이래가지고 인삼연구소가 증평에 70년도에 설치될 정도로 인삼이 유명했었죠. 우리 뭐 재배 면적은 적지만 우리 증평 인삼은 그 삼질이 단단하고 또 사포닌 성분이 풍부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 인삼을 전국 최초로 지리적 단체 표장에 우리가 등록을 했고 앞으로는 저 인삼을 더욱 유통 판매에 주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 한삼인이라는 농협 그 가공 인삼 가공 공장이 있고 그리고 충북 인삼 농협의 농협에서도 인삼을 가공하고 있고 그해의 그 향토 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삼 농가나 향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삼을 또 홍삼을 이렇게 육성해 나감으로써 증평이 인삼의 고장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있죠. 특히 그 또 금년에는 인삼 상설 판매장을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판매장을 상설 판매장을 지금 짓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군수님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이제 군수 취임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운동할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아침 4시 반 또 동절기에는 5시에 꼭 기상을 해서 명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또 계획하게 되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루에 어떤 다짐도 하게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길러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틈틈이 주말에 시간이 있을 때는 우리 지역의 아주 아름다운 이 안골 뒷산이라든지 또 두타산이라든지 좌곡산 같은 데를 또 한 번씩 이렇게 갔다 오기도 하고 또 그래도 또 시간이 좀 나면은 탁구를 좀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제가 또 건강해야지만 우리 군민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증평군이 6년 연속 인구 증가 및 재정 여건 개선 등 증평 경제에 많은 희소식이 들려왔는데요. 2014년도 증평 경제 등 증평군의 모습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네, 우리 증평 인구는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군 단위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비하면은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 최근에도 그 약 한 1,800세대의 그런 아파트를 지금 건축 중에 있고, 그리고 증평이 이제 증평 청주 간 자동차 전용 도로가 개통되고 이러므로써 상당히 그 살기 좋은 곳이다. 또 정주 여건이 잘 조성돼 있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산업단지가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 조성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제1산업단지 내에도 SK이노베이션 같은 그런 큰 기업이 또 들어와서 기업 활동하고 있고, 또 듀링이라는 그런 스크린터치 회사가 이번에 또 들어오기로 이렇게 협약을 해서 지금 라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회사가 들어오면 한 600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또 대림통상이라는 인천에 있는 회사가 지금 이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고용이 많이 또 창출될 것이고, 또 도안면 노암리의 제2산업단지를 그동안에 참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주체 시행사에서 좀 꺼렸었는데 이걸 잘 설득하고 촉구하고 해서 3월 달에 이제 감정평가를 거쳐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은 1, 2산업단지를 통해서 많은 고용 창출과 또 지역경제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군수님께서 군 증평군에 더 자랑거리가 있다면 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증평군은 이제 작죠. 그렇지만은 작지만 강하고 위대한 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먼저 그 이시종 도지사님께서도 오셔서 우리 증평을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런 거인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만큼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또 여러 분야에서 우리 군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상도 많이 탔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1위 할 정도로 경쟁력 있는 단체가 또 됐고, 또 청렴도 평가라든지 또 지역사회 복지계획 평가에서도 전국 대상을 또 수상을 하고, 또 그린시티가 선정된다든지 뭐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상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군이 또 사상 최대의 그런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될 것이고 더 좋은 그런 정주 여건을 만들어 감으로써 앞서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